굿모닝. 지금 시간은 지금 8시고요. 찰스야. 아침에 일어나면 마스크를 먼저 해줍니다. 이 LED 마스크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벼운 게 좋고요. 이렇게 눈이 뚫려서 앞을 볼 수 있는 LED 마스크가 테레비 보면서 할 수 있으니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너무 무거우면 피부에도 자극이 되고 그렇거든요. 매일 20분씩 아침에 하는데 뭐 드라마틱한 건 없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있으니까. 지금 뉴스를 봅니다. 매일 아침 오늘 먹을 식단의 칼로리를 어플로 확인해요. 매일 아침 저녁 30초씩 안면 근육 운동기 파울을 꾸준히 해주고 있어요. 이거 정말 효과 있어요. 저는 여행 갈 때도 꼭 챙겨가요. 땡김이 하루에 1시간씩 꼭 해주고 있어요. 저는 피부과에서 구매한 땡김인데 땡김이 잘못 사면 아프더라고요. 땡김이 없으면 스타킹으로 대신하셔도 돼요. 이것도 정말 효과 있어요. V라인이 고민이면 꼭 해보세요. 실내 적정 습도 45에서 60%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일 가습기를 돌려요. 건조하면 피부가 늙어요. 꼭 습도 맞춰주세요.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를 먹어요.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드시기 전에 꼭 따뜻한 물 한 잔은 드셔주세요. 안 그러면 위액에 균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간단하지만 영양은 만점인 제 아침 식사예요. 훨씬 맛있다. 입맛이지. 저의 영양제들 구경시켜 드릴게요. 어류 콜라겐이랑 비타민 나무를 같이 섞어서 먹는데요. 비타민이 콜라겐 흡수를 도와줘요.
저는 식후에 비타민C 두 알씩 꼭 먹는데요. 활성산소를 억제해줘서 항산화에 좋아요. 먹고 또 먹고 정말 많이 먹죠. 피곤하게 삽니다. 석류즙도 꼭 먹어요. I have no appetite. How come you are not eating lunch? 자, 이제 광년이 댄스 타임이에요. BGM은 영탁의 찐이야. 코로나 때문에 집콕이 길어지면서 혼자 요러고 놀기 시작했는데 요거 정말 살도 쑥쑥 빠지고 스트레스 다 풀려요. 집순이 동지분들도 꼭 해보세요. 진짜 끊을 수 없을 거예요. 저 이걸로 살 많이 뺐어요. 음악 없이 보니까 왠지 우퍼 보이네요. 전 집순이지만 하루가 모자랄 정도로 바빠요. 모닝 루틴보다 더 화려한 나이트 루틴도 기대해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